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150석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장성민 씨는 일찍부터 이제 정치 맛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장성민 씨가 말을 참 잘하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대통령 윤 대통령 옆에 착 달아붙어가지고 엑스포가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믿었던 거죠. 안산에 또 단수 추천을 받았네요. 보게 되면은 좀 경박한 발언을 한 거죠.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발끈해가지고 긴급 메시지를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보내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MBN의 정운갑의 집중 분석에 나가가지고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110석 그 상한선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일단 근거가 없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야 뭐 이득을 취했죠. 이렇게 해서 언론이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라는 이야기죠. 장성민 전 기획관은 대통령실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반을 담당했던 책임자죠. 총책임을 진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 하여금 엑스포 유치가 가능합니다는 확신을 심어줬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장성민 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단수 추천을 받았어요. 총선 사퇴 시한에 맞춰 지난달 사직했고 최근 경기 안산 상록갑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가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조기 진화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네요. 활자의 기사로 나온 지 약 1시간 만에 한동훈 위원장이 입단속 공지를 국민의힘 내부에 발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의 말미에 여권 관계자와 이런 전화통화를 한 기자가 잘 정리해놨네요. 총선 참패 전망이 팽배했던 지난해 말에 비해 도대체 뭐가 나아졌는가, 뭘 잘했다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접하고 화를 낸 것으로. 여러분 4월 10일 총선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계속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돼 가지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사전투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소상히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것은 공병호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는가를 여러분들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은 사전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조장 날인이고 다음이 국민들이 누구도 알 수 없게끔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제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적인 소위 독소조항에 대해서 선거를 여러분들 한 40일 앞둔 지금까지 하나도 고쳐진 게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선거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선거를 위해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예,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무슨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이라도 하나 고쳐놨습니까?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그 많은 시간 다 흘려보내고 지난해 11월 중순이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이길 겁니까? 정말 대한민국 보면은
국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엘리트들, 지배 엘리트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볼 때도 너무 한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고생시키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면 10번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다음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150석을 딴다? 아유,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 옆에 착 붙어가지고는 뭡니까? 엑스포는 됩니다. 엑스포는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단수 추천까지 받아가지고. 어쨌든 참 제가 보면은 뭐 한숨이 나오죠. 아유, 인간들아. 누구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처신들을 하고 사는지. 정말 장성민 씨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막 국힘당이 뭘 가지고 여러분들 뭐 폼을 잡을 겁니까? 폼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어려우면은 정치를 말라고 합니까? 집에서 그냥 식솔들이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렇게 하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